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어떠한 커리큘럼을 쫓아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학습, 가이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이 공고되기 전이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게리직에 있어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관련된 내용이 확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확정도 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향후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제가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해서 큰 틀을 잡고 있어요. 여기 1번에 등장한 거 보시면은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중에 이제 신규로 촬영을 해서 대략 20강 정도를 갖다 제공해 드릴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대비되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극과 극의 관련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본문부터 바로 확인한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더군다나 교재가 친절하게 수험생 위주로 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나 용어, 그 다음에 여러 제도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교재를 갖다 쉽게 내용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텐데 대략 이제 우편상식 한 7강 정도, 그리고 금융상식의 13강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신규로 촬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제공한다라고 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 갖다 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기본 이론을 학습하시면 돼요. 자, 기본 이론 관련했을 때는 이거는 예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2021년 시험 대비를 해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구교재를 이용해서 이미 촬영된 내용으로 학습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2021년에 이제 신규로 촬영된 부분인데 핵심 체크 및 OX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대략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거기에 있는 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어를 갖다 바꿈으로써 혼란을 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교재를 흩어서 그냥 한두 번 보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내용들을 갖다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끝에 있어서 문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라든지 중간에 어떤 숫자의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가 어떤 주체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과정에서 기초와 기본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새롭게 2022년 대비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될 핵심적인 문장들이 있어요. 뭐 기출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하는데 반드시 중요성이 있는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살짝 바꿨을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법령이에요. 자, 법령은 2019년부터 꾸준하게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는 어떠냐라고 하면 단독형 문제로 해서 한 문제 출제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 문제에서 뭐 보기에 한 문장 정도가 법령에서 있는 내용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법령도 출제의 중요성이 있으면서 꾸준하게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그걸 좀 더 심화 있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2021년 중에 신규로 촬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시험 공고 전에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 큰 틀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준비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재도전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좋으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꼭 정해진 틀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례를 쫓아서 학습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에 보시면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 순서가 나와 있어요.
맨 먼저 전반적인 배경 지식 사전에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기초 이론이 있고요. 이후에 그다음에 교재 본문을 중심으로 한 기본 이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체크와 OX 문제. 마지막으로 법령을 갖다가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공고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강의가 제작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재도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편 및 금융상식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강의들, 핵심 체크 관련된 내용과 OX 문제, 그 다음에 법령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본인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과 재도전하시는 분으로 나눠서 이런 형태의 내용을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자, 지금 현재 우편하고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예전에 2021년 대비로 해서 2020년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우금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험 일자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몇 개월 전에 이게 공고가 돼요. 근데 그 몇 개월 전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는 딱 확정된 게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시간 여유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단기간 내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미리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나와 있던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의 내용을 갖다가 미리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 해당 내용을 공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것들, 삭제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몇 가지 이제 보완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이 발표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라는 거죠. 지금 공부한다. 물론, 나중에 가서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공부하는 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 및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특히 이제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꾸준하게 지난 시험까지만 해도 뭐 서너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이거는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전에는 제가 이 상황에서 그냥 처음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바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예금 상품과 보험 상품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판매가 중지되거나 새롭게 신설된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거니까 지금 미리 학습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았었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나 어느 깊이로 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해당 내용 갖다가 구체적으로 암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이런 상품이구나. 이런 상품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상품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구나.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살짝 맛보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예금하고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는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기본 이론에 나와 있는 그 해당 파트의 강의를 그냥 눈으로 쓱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아 요런 거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대략적으로 보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공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돌려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느낌만으로도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거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상품도 있네 라는 정도만 보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걸 갖다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굳이 반복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처음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그렇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다 라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보시는 것을 갖다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어떻게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동영상. 자, 동영상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견학을 가려고 해요. 아니면 산을 등반하려고 해요. 그러면 코스를 갖다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여기는 이런 점에서 좀 주의해야 되고 요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것과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다?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동영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일종의 학습 안내자다라는 가이드라는 거죠.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 근데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 뒤를 쫓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가이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업혀가는 게 아니라 가마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직접 두 발로 다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밟고 올라가는 과정은 뭐를 통해서 확인하느냐? 교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재 어떻게? 그냥 단순히 내용만 이해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된다. 물론 암기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실제 공부해 보시면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이걸 단기간 내에 다 암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해서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눈으로도 보고 그다음 입으로도 중얼중얼하면서 직접 써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형태로 해서 표출하면서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된다. 공부한다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편히 그냥 누워있는데 아무 생각 안 쓰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저절로 공부가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서 학습을 해야지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워진 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나 교재를 봐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소한 10번 이상 보시라는 거죠. 암기가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20번, 30번 볼 각오로 해서 여러분의 시험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축복을 받아서 훨씬 더 적은 횟수로 해서 암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를 갖다가 준비하시고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교재를 반복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 시험에서는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밑줄 긋고 얘만 기억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시험이 우리의 그런 범위를 갖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도 출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견 없이 전체를 다 보고 외운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절대 합격 못해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나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굳건한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동영상은 한 두 차례 정도 보시면 최대한 두 차례 정도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미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걔만 다시 집중해서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전반적인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을 갖다가 동영상을 통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학원을 통해가지고 한다? 내가 공부를 하는 데서 출석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영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확고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험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냐? 처음에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동영상은 없었고 우선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들었는데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들었어요. 물론 내용을 잘 아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동영상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시고 내가 정해진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의지를 결합해서 꾸준하게 매일 일정 시간 이상을 학습한다. 이런 각오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시험 공고 후에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시험이 공고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우금 자료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새롭게 강의가 제작이 될 거예요. 자, 이거 시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겁니다. 제가 2021년 시험 대비로 해가지고 어떻게 강의 진행했느냐. 그때 한 강의당 작게는 50분, 많게는 70분 정도의 강의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다섯 강의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합니다. 그러면 한 주에 10강이 제공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그 초조해하거나 과연 이 단기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을 갖다가 그런 의구심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본문 내용만 이해하고 암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유형을 갖다가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할 텐데 예상 문제가 있어요. 자, 예상 문제는 교재 순서에 맞춰가지고 제가 쭉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상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문제 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회독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교재 순서에 맞춰가지고 제가 작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했죠. 자, 제가, 간단하게, 예전에도 한번 안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출문제는요, 게리직에 있어서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독특하다. 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관련된 제도라든지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요, 시대학문이에요. 시대학문. 따라서 기출문제를 하더라도, 그 당시 출제된 내용에서는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갖다 접근한다라고 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해당 우금의 공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혼자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 범위 내에서 같은 형태의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봄으로써 내가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지를 갖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전 모의고사인데 생각보다 제가 출제하는 경향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거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2019년 이후에 출제를 보면 합격자 평균이요. 전체적으로 우금만 평균을 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60점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됐다는 말이죠. 2021년은 조금 더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시험 출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19년부터. 자,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문제만 접근하다가 그냥 실전 모의고사 나에서 한 80점, 90점 나와. 100점 더 나오네. 라는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본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 문장 및 OX라고 해서 최근에 출제 경향 해당 문장을 아주 세밀하게 바꿔놔요. 앞에 부분을 살짝 바꾼다든지 아니면 뒷문장을 살짝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한 핵심 내용을 체크하고 OX 형태로 해서 옳고 그름을 갖다 따져보는 것들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심화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설명드리면 많은 질문이 올라와요. 그럼 질문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 있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심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2018년까지는 우리가 우편 및 금융상식의 일종의 전략 과목이었어요. 다른 데서 점수가 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해당 우편 및 금융상식을 통해서 점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점 아니면 85점까지 맞추면 충분히 그러한 성과를 갖다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합격자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60점 전후라고 했었잖아요. 심지어는 과락 40점이 안 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시험에서 어떠냐? 목표 점수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고 지금까지 경향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맞는다?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예, 그런 정도의 점수를 맞겠다라는 노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험의 난이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선택해서 예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극한을 대비해서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고 대비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시험 성적 관련했을 때 대략 70에서 80 정도 맞으면 대단히 훌륭한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조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 관련된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공고 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공고된 이후의 시점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리직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과정에 확신을 갖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뭐 합격자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꾸준하게 합격자가 많은 수가 정말 어떤 사이트나 어떤 학원을 비교하더라도 이 그 합격자가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또 여러분께서도 직접 여러 가지 이제 뭐 선택을 통해 가지고 강사를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 시험에 내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해볼 만하단 그런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시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학습의 흐름을 쫓아오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갖다가 꼭 맺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직접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